관찰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올로케이션. 8명의 특수요원, 8개의 카메라로 관찰한 진짜 삶의 현장. 산전수전 공중전을 넘나드는 본격 인해 전술 다큐멘터리. 뛰어라, 덤벼라, 사각지대 없이 파헤쳐라. 팍팍! 지금부터 관찰 시작할게요. 원기 회복하기 좋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 모든 날이 먹기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맛있었다. 아, 진짜 담백해요. 보신계의 넘버원, 소리, 냄새, 맛, 뭐든지 완벽한 한우이여라.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처럼, 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가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낌이 왔어요. 한우 벌이죠? 네. 암수만 잡고. 마블링 선명한 암수 한우. 맛있어서 어찌 한우. 구이가 끝이 아니다. 싱싱함이 살아있는 육회는 기본. 와, 와. 얼굴에다 행복 써있는데. 소고기로 만든 갖가지 보양식이 광시 한우 마을에서 무한 대기족. 지금 당장 고기 앞으로 고고. 야! 예! 한우다! 암수 한우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 어서 어서 드소. 광시 한우 마을로 어서 오소. 관찰 역사상 역대급 미래 혁명 찍을 오늘의 관찰 장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요원들. 그 이름도 찬란한 한우 누님 만나러 힘차게 고고씽. 의좋은 형제의 고장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슬로우시티 충남 예산군 속에 먼저 들어가요. 오랜 역사 자랑하는 사찰은 물론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까지 겸비한 팔방미인형 명소. 여기 아이템 천지네요. 하지만 갑자리 차지한 명물은 따로 있었으니 금소가 첫인사를 건네는 곳이자 미식가 사이 입소문 자자한 광시 한우 마을로 어서 옵수. 면소재지의 작은 동네가 한우 마을로 거듭난 것은 30여 년 전. 뭐 그저 평범해 보이는 거리에 뭐가 있나 싶지요. 하지만 조금만 걸어봐도 느낌 빡 온다는 거. 곳곳에서 손님들 줄줄이 하차하는 모습 포착. 거기다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한우 두 글자와 눈도장 찍기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찰 전매 특허 골목 호구 조사 실시. 이게 첫집? 네, 여기 첫집이에요. 걷다 보니 길이 꽤 길다. 큰 길가 중심으로 한우 전문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요원. 거저 수고가 많소. 거리 끝까지 왔는데 24개예요. 구석구석 다녀봤는데 못 찾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센 걸로는 24개. 정육점까지 포함하면 도합 42여 곳. 오늘도 관찰 대물이 예상된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이제 본격 관찰 들어가 봅시다. 관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의 유혹이 난무하는 오늘의 관찰. 요원들 정신 똑띠 차리고 한우 마을을 접수하라. 오전 11시 30분 요원들 마을 곳곳 포진한 시각.
본격 점심시간 오기 전에 가게 분위기 좀 보자 했는데 이미 손님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네. 어디 보자, 다른 가게 역시 이른 점심시간에도 성업 중. 인천 부평에서 왔어요. 우리 저기 안양수도고 서울수도고 고기 사러 왔는데 지금. 서울에 마장동도 있잖아요. 아, 거기 고기도 먹어봤는데 이 집기 더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까다로운 마음심까지 휘어잡은 한우마을의 매력 포인트, 주방에 그 답이 있었다. 고기를 미리 썰어놓고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썰어주시네요? 급하지 않은 이상은 네. 저희 이제 바로 썰어서 나가죠. 신사람이 핵심이라는 거. 이 호텔팀 2인의 모든 분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쇼타임! 본격 먹방 들어갑니다. 어우, 어째 표정만 봐도 그 맛, 어, 알 것 같아요. 눈이 커지시는데요? 맛있어요. 맛있고 아주 담백하고 좋습니다. 이분은 흰 쌀밥에 고기 한 조각 배우신 분. 완벽 그 자체네요. 오늘 소고기가 다 고기도 고기 아니에요? 뭐 맛이 달라요? 어, 너무 맛있어요.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한적인 최고의 맛이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최고의 맛. Hey girl, 소고기 좋아해요? 그대는 한우 같죠, 마블링 한우 같죠. 그대는 아름답죠. 그대는 아름답죠. 그대를 참을 수 없죠. 시브리언이 녹아 사라지는 광시 한우, 나도 먹고 싶다. 한편 고기를 즐기는 손님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가족이 외식하러 오셨나 봐요? 아, 예. 네. 원래 이제 광시가 네. 처갓집인데요. 네네. 오늘 그 잠깐 그 장인어른 네. 그 산소 좀 들렸다가 이렇게 가족끼리 와가지고 네. 좀 점심 식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처음 이 동네를 오게 됐는데 네. 믿을만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고기 먹어보니까 진짜 신실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광시를 많이 다녔어요. 아, 저쪽 식당 다니고 여기 네.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네요. 이 동네가 가족 외식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 광시 한우마을. 허허, 여기에서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하고 둘러봐도 어째 잘 모르겠다. 그럴 땐 사장님 찬스. 고기가 되게 많은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뭔가요? 저희 집은 스페셜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스페셜이면 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치, 반차, 토시, 갈비 본살, 업진, 예, 치맛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150g에 4만 원입니다. 이번 요원이 인기 메뉴 파악하는 동안 또 다른 거치캠 상황. 요 식당은 뭐가 좀 다른가? 관찰하던 중 뜻밖의 차이점 발견. 불판이 다르다? 어라? 옆 테이블 역시 마찬가지. 불판에 고기 익히는 것이 아닌 숯불 위에 바로 굽는 직화구이 방식. 오, 숯 스멜. 불판 대 직화, 선택은 자유. 어떻게 먹든 고기는 항상 오르니까요. 사장님들 보니까 다 불판으로 하는데 사장님 왜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냥 그 불판보다 훨씬 맛있죠. 우리가 보통 어디 야외나 어디 나갔을 때 보면 숯에다가 해서 구워서 먹잖아요. 막 김도 연기도 막 같이 쏘이면서 이렇게 먹으면 맛이 훨씬 낫잖아요. 불판과는 달리 고기에 불맛을 입혀 또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숯불 직화 구이. 육즙이 올라오려고 할 때 재빨리 뒤집어 구워내면 소고기라 확실한 행복이 찾아와요. 잘 구운 소는 소금만 찍어도 따봉이에요.
소금 맛 충분히 봤다면 소고기와 찰떡궁합, 양파와의 조합 추천해요. 숯불로 이렇게 직화구이로 돼 있어가지고 좀 고기가 좀 불맛이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숯불이다 보니까 네. 모든 게 고기를 이제 숯불에 구워먹어야지 제맛이 나는 거. 알아서 더 무서운 이 맛. 역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런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다. 가게마다 문 밥상이 이래 푸짐하대요. 생일상 뺨치는 수준. 하루만 먹어도 완벽한 식탁이나 특색 있는 반찬을 만나 더욱 완전해졌어요. 한우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성만점 정성 듬뿍 반찬들 캬! 진수성찬! 마블링이 살아있는 한우 초밥에 간 천엽은 기본 중에 기본 맛보기 6회까지 반찬이 종류가 좀 많아 보여요? 맛있어요, 네. 글쎄, 유난히 만우 같아요. 어, 몇 개나 되는데요? 글쎄요? 하나, 둘, 셋. 20까지 되는 것 같네요. 20까지네요? 한우의 네. 반찬까지 이렇게 화려하면 나 정말 행복해. 가게들이 주변에 다 많은데 가게마다 다 반찬들 나오는 게 달라서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에 따라서 가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선지로 끓인 매콤 칼칼한 선지국,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소한 허파전에 몸보신 제대로 하시라고 3까지 출격 완료. 이것이 바로 뭘 선택해도 후회 없는 광시 한우마을의 반찬 어벤져스. 한편 마을 중심부 거리를 관찰하던 4번 요원,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마을 곳곳에 보이는 한우 암소 네 글자. 한우 거리죠? 네. 암소만 잡고. 여기 한우 암소만 취급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한우 암소만 취급해요. 네. 암소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암소 같은 경우는 육질이 조금 연하면서 감칠맛이 한우 거세나 그거보다는 훨씬 좋으세요. 한우 마을에서 만나는 소 모두 암소라는 뜻밖의 정보. 전국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광시 암소 한우 마을은 현지에서 잡은 암소를 고집해요.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은 축사 발견. 허가받고 축사에서 키우는 소를 만나볼 수 있었다. 아니, 회장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광시 한우마을에 했던 이 마을의 원주 네. 한우 농장이죠. 식당에서 직접 소를 키우고 유통까지 관리하는 것. 50개월짜리 없어요. 여기. 여기 다 거의 50개월 미만들이 있어요. 아, 50개월 미만만 잡는 거예요? 미만 잡고 네. 거의 40개월 미만. 오. 식당에서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 고기를 드실 수 있게끔 하려면은 네. 거의 40개월 미만으로 잡아야지. 광시 한우마을 상인들의 소고집. 현지에서 건강하게 정성 들여 키운 암소만을 잡는 것. 조합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품질이 일정하고 신선도가 높은 한우를 만날 수 있다. 소 관찰 마친 요원 거리로 나선 시각 오후 12시. 유명한 메뉴가 뭐가 있어요? 떡밥도 있고 네. 식당 많이 먹죠. 아. 최고! 향 최고! 아, 최고!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고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 차원은 다른 네. 맛이에요. 대부분 고기 손님도 있고 근데 반 넘게도 식당 많이 찾으시는 분 많아요. 등명! 나만 알고 싶은 한우마을 별미를 찾아라! 기력이 딸리고 네. 힘이 이렇게 딸릴 때도 하죠. 고향 먹는 거야. 힘이 보통 나기 때문에. 네. 아, 기가 막힙니다. 그래 먹다가 대신 적어도 몰라요. 한우마을에 구이 메뉴만 있다 생각했다면 큰 오산. 네,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별미. 신식에서 더욱 쫄깃한
육회. 빨간 육회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많은 손님이 찾는 육회 비주얼 먼저 확인 들어갑니다. 어마 이때 깔져 보소. 와, 이건 저 뭐 거의 국수 느낌인데. 어유. 맛있다고 소문 나서. 네. 아산에서 지금 제가 7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육회 네 집이 최고예요. 사이드 메뉴인 육회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손님이 한번 고추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 연한 암소 한우 우둔살을 씹기 좋은 두께로 썰어내고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황금 비율 양념을 넣어 비빈다. 국내산 잣 직접 짠 참기름 아끼지 않고 팍팍 넣은 후 사장님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광시의 4대 별미 육회 탄생. 그 맛 말해 뭐예요. 저 표정만 봐도 알겠구만. 저 봐. 서울에서 먹는 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니까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아는 맛 같지만 먹어보면 차원이 다른 광시 육회. 한 젓가락 하실래? 예. 육회 인증 완료. 한우 마을 곳곳을 다니다 문득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고깃집에는 저마다 식사 메뉴가 있다는 것. 좋은 고기를 쓰다 보니 각 식당마다 식사 메뉴 또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어째 저 이제 두 번째 별미 감이 좀 오셨을까나? 신탕 나왔습니다. 어? 보신탕?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다시 살펴봐도 이 비주얼은 보신탕이 맞습니다. 상상도 못한 두 번째 별미의 정체. 한우 마을에 보신탕이 떴다. 고깃집에서 소를 안 드시고 보신탕을 드세요? 아, 이게 그 원래 알던 보신탕이랑 그 다른 거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한우 마을이라 가지고. 네. 이게 메뉴가 전부 암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아, 그럼 이 보신탕이 소로 만들어진 보신탕인 거예요? 네, 전부 다 소로 돼 있어요. 아,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메뉴 이름도 생소한 한우 보신탕. 두 번째 별미로 꼽힌 보신탕의 맛.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맛이 어떨까? 원래 보신탕은 약간 비릿한 냄새랑 그런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비싼 소고기를 써서 그런지. 네. 국물도 더 시원하고 고기 맛도 좀 더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보신탕 못 먹는 사람들도. 네. 보신탕 맛이 나면서도 고기가 그냥 소고기니까 맛있어가지고. 네. 잘 드실 것 같은데. 2020 몸보신의 끝판왕 예감 한우 보신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 왜 한우로 보신탕을 만들게 됐을까? 이제 자녀분들이나 못 먹는 사람들한테 먹게 할 때 이거 소고기야라고 해서 속이시면서 이게 제가 먹게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한우로 한번 해보, 진짜 한우로 하면 어떤 맛이 날까 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더니 아, 판매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시 한우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한우 보신탕. 인심 후한 사장님 조리법 대공개하셨다. 이게 보신탕에 들어가는 고기거든요. 저희가 구이용 고기나 이런 걸 작업할 때 나오는 파지 고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원래 보신탕 원재료에 있는 그 껍데기나 뭐 다른 기타 부산물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또 활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식감이 살도록 손으로 고기를 쫙쫙 찢은 후 다진 양념 넣어 밑간해요. 이렇게 팍팍 묻혀야 국 끓였을 때 고기에서도 깊은 맛이 난답니다. 사장님 주먹만큼 동그랗게 뭉친 고기를 낭낙하게 넣고 깻잎과 부추를 듬뿍 그 위에 된장 베이스 육수 넣어요. 한 소끔 끓이면 한우 보신탕 완성. 참 쉽죠?
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메뉴 보여드려요. 더위를 한 번에 날릴 냉면 등판, 쫄깃한 면에 신선한 채소 듬뿍 얹고 우둔살로 묻힌 육회를 푸짐하게 올려주면 육회냉면 완성. 올여름 최고 인기를 자랑한 세 번째 별미 되겠어요.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올여름을 위해 개발한 신메뉴예요. 과연 그 맛은? 국물도 맛있네요. 이 말을 끝으로 후루룩 소리만 났다고 합니다. 여름에 딱 좋아. 예, 춥다. 더운 날 촬영하느라 애쓴 요원들도 육회냉면 한 그릇씩 차지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새콤한 맛이 있는데 이게 딱 진짜 육회가 그 약간 냉동 육회가 아니라 진짜 생육회라서 면을 감아주고 담백한 맛이 진짜 같이 어울리니까 채소랑 육회랑 면이랑 완벽하게 조화되는 거예요. 국물도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호루룩거리는 오디오만 들렸다고 합니다. 이거 양심 없이 깔끔한 데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육회냉면과 낯선 듯 익숙한 한우 보신탕까지 별미 관찰 완료. 먹었으니 움직인다. 마지막 별미 찾기 위해 거리를 전전하는 일본 요원. 여기는 한우집이 아니라 뭔가 식당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한우마을 중심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거기 이곳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가를 발견했다. 아하, 느낌 온다. 이곳에 우리의 마지막 별미가. 소머리 같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번 요원 돌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아, 다 소고기만 파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소머리 국밥집을 하게 되셨어요?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에 소팔로 오면 소머리하고 성세장국을 한 그릇씩 다 드시고 가면 시장 용기가 됐잖아요. 다 소고기집인데 아유, 우리는 소머리 국밥 하면서 소머리나 좀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한우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한우 마을의 마지막 별미. 암소의 머리뼈를 푹 고운 국물과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릿고기의 운명적 만남. 옛 오시장터에 자리한 식당은 1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했다. 고민할 필요 없어. 우려낸 육수에 푸짐한 머릿고기. 이곳이 바로 동네 주민들만 아는 현지인 추천 맛집. 동네 주민이 단골인 거 보면 뭐 맛이 어떨지는 짐작하시지요? 아유, 담백하고 진하고 정말 좋습니다. 지역 사람이 맛없으면 안 오거든. 지역 사람들 맛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7,000원의 행복. 암소 한우 고기가 듬뿍 든 소머리 국밥. 광시 한우 마을의 마지막 별미로 적극 추천합니다. 광시 한우 마을 4대 별미 미니 관찰 완료. 배채 왔으니 이제 동네 한 바퀴 둘러봅시다. 유난히 정육점이 많은 한우 마을.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곳과 고기만 판매하는 가게로 나뉜다. 그렇다면 관찰 범위 넓혀 정육점까지 세부 관찰 고고! 시간 돌려 오전 8시 30분. 한우 마을에 고기 들어오는 시각. 이야! 소 한 마리 크기도 정말 크다! 언제 도축된 고기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어제 아침에 도축해서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하루 정도를 묵혀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등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 등급은 과연 어메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2플러스 한우 암소 등급 판정 확인서까지 보여준 후 사장님 본격적인 시동 건다 망설임 없는 베테랑의 칼놀림 지금 작업하신 분이 그거는 이제 치맛살이세요 치맛살 사장님이 가장 먼저 분리한 치맛살의 지방을 걷어내는 동안 정육점으로 향하는 한 남성 포착 아직 고기 손질 덜 끝났는데 어마어마 벌써 오셔서 우자스카잉 불가능한 거 좀 촬영해 주시죠? 예? 불가능한 거 촬영해 주세요 손님 아니셨어요? 일단 사태 파악 중인 관찰 요원 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앞치마 메고 칼을 손에 든 남성 나의 날카로운 감으로 보건대 혹시 저기 사장님 아버지 혹은 저 직원 에? 누구세요? 에? 아버님은 약간 사장님보다 약간 나이 많아 보이시는데 직원이세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 골반만 하셨다 아 골반만 아 여기 전문적으로 골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육점마다 아 정육점마다? 이 골목 정육점 몇 개나 하시는데요? 예산하는 분에서 네? 14개 14개나 하세요? 이야 프리랜서 골발러 한우 마을에서 만난 뜻밖의 프리랜서 칼을 휘두르는 손짓에서 망설임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바로 달인의 경지 아니 어려운가 봐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도 다 사장님한테 아버님한테 맡길 정도면 힘든 점이 뭔가요? 칼 아픈 게 아니지 칼이 아파서 보통 이거 한 마리 골발하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천천히 하면 한 시간. 하루에 한 몇 마리 정도 해체하세요? 이렇게? 뭐 명절 때는 네. 하루에 보면 8개, 9개. 우와. 300kg 소 4분 도체에서 뼈를 발라내는 것이 발골사의 역할. 시야를 가리는 지방을 걷어낸 후 살과 지방 사이를 정교하게 베고 뼈와 살이 만나는 지점을 섬세하게 파고든다. 불리한 부위는 지체 없이 천장에 다시 걸어놓는 것이 으짜 포인트. 이 바닥에 놓지 않고 여기 공중에다 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고깃길이 네. 닿으면 안 되니까. 아, 닿으면 안 돼요? 아니, 닿으면 안 좋지. 어. 걸어놓는 거는 따로따로 해놔야 되는구나 네, 기름이 뜨는데 대분할 위주로 1차 가공하고 나면 발골사의 역할은 끝난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발골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6-7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겠어요? 힘든 일인데 젊은 사람들 배울 사람이 없어요 아 배울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칼 하나로 먹고 살아온 지난 37년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 여기가 찔린 상처예요? 그렇죠 아우 나 이 어깨 네. 팔목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장님 없어지면 이제 골반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죠 국가공이나 하든지 이제 아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배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울 수도 있고 사장님 좀 오래 하셔야겠네 그날. 어르신은 그렇게 묵묵히 한우마을 모퉁이를 지키고 있었다 고기 손질에 여념없는 시각 오전 10시 30분 15년 동안 광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부부 시집와서 처음 정육점 일을 한 아내도 이제는 베테랑 안주인이 되었다고 손님들 서비스 된장찌개 드시라고 이야 여기 사장님 인심 좋으시다 암소 쓰는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정육점도 많고 그 정육점마다 맛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인의 사랑? 에? 주인의 사랑 진짜 주인의 사랑이 뭔데요? 주인의 사랑 이렇게 사랑스럽게 고기를 만져주면 네. 고기가 숙성이 예쁘게 잘 돼요 아, 아. 진짜로 예쁘게 숙성 잘 된 고기를 갑자기 썰어내는 안주인
근데 지금 이거는 왜 써시는 거예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 좀 드시라고. 카메라 들고 있어서 무거우니까. 마음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천사예요.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이걸 먹고 블랙으로 올라오는. 이야, 요원들 좋겠다. 참치 같아, 참치. 관찰 공식 먹방로 5번 요원이 젓가락을 들었다. 와, 진짜 맛있어. 감격스러워. 엄청 그 뭐지? 바로 이렇게 자르는 거 보고 먹으니까 뭔가 안심되기도 하고 엄청 고소하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입안에서. 쫄깃한데 입안에 녹아, 씹는 순간. 바로 녹아요, 일단. 녹는 건 진짜. 와, 장난 없다. 요원들이 한우 맛에 홀렸을 때 안주인은 포장 작업 중 큰 덩어리 고기를 그대로 진공 포장한다. 판매하려면 고기를 소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작업한 소 한 마리를 모두 진공 포장하는 사장님 부부. 바로 나가면은 육질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좀 숙성을 해서.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소고기를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단백질분의 효소 활동으로 육질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더 맛있는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스럽더라도 숙성을 고집한다는 사장님. 오늘 작업한 부채살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숙성된 거 부채살이세요. 비교해서 옆에 돈이 확실히 비교되네. 이렇게 저온 숙성하고 나면 한우의 풍미가 더 진해진다고. 숙성 끝난 고기들은 적당한 크기로 손질돼 판매된다. 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소고기 같아요. 너 철령이지, 맞지? 지금 포장하는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곱창살, 부채살, 살치, 안심, 치맛살, 억진살, 제비추리가슬.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근데 이건 다 구이로 먹는 거예요? 부위마다 먹는 방법 다 달라요. 이 화면 캡처해놓고 두고두고 살펴보는 것 추천해요. 고기 손질 끝난 후 손님들 발길 이어지는 정육점. 고기 찾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혹시 오늘 저기 나만 모르는 잔칫날? 어떤 고기를 고르고 계시나? 인터뷰 큐! 이거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갈비살이요. 오, 뭘 드시려고요? 뭐 먹으려고?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소고기 등심하고 안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또 사시미를 좋아해가지고 사시미까지 같이 사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있으니 취향껏 고르기만 하면 된다. 손님들은 어떻게 선택하려나. 첫 번째 손님 유형. 사장님 믿어요. 계산만 내가 형 손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또다시 고뇌하는 번뇌형. 내가 아는 정보 총동원에 좋은 고기 골라내요. 오늘 혹시 월급날인가요? 손에 잡히는 대로 고기 픽하는 손. 저 손 잡고 싶네요. 꼭. 취향 따라 용도 따라 고른 소고기 잘 포장하면 끝. 어우, 맛있을 녀석들. 잘 가라. 정육점에서 나온 분들에게 식당을 알려주는 사장님. 이거 저기 냄새 난다. 관찰 냄새가 나. 응? 또 다른 거치캠 상황. 정육점 봉투를 든 가족들이 한 식당으로 들어간다. 어디 보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식사할 예정. 또 다른 테이블 상황. 정육점에서 사온 듯한 고기를 박력 있게 뜯어서 그대로 구워버린다. 아니 저기 사장님이 보면 어쩌려고요?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
그럼 독립점에서 직접 보고 골라오신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직접 했는데 오늘 또 갓 잡은 소고기라고 해가지고 꽃등심을 추천해줘서 원래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기 식당이 있다고 해서 네,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정체. 손님이 향한 곳은 상차림비를 내면 내가 고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장집 혹은 양념집 시스템 식당이었다. 아, 이 선택의 폭이 넓다. 내가 할게. 진짜 맛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를 부위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먹으니까 또 맛있고 또 여기 또 사장님도 또 여기 상차림도 잘해주시니까 여기서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취향 저격 고기 골라 구우면 상차림이 입맛 지원 사격하고 그렇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우의 매력에 퐁당 빠진다는 거. 어우 부러워. 이거 봐 이거. 아니 지금 8개월 됐어. 10개월. 이런 초장집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가 또 있단다. 1인당 한 보통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차림상에 오면은 한 3만 5천 원 정도? 그 저렴하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광시 한우마을만의 푸짐한 밥상을 놓치는 건 아닐까 고민이신 분들, 그 걱정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고기 고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초장집 시스템도 추천드려요. 이게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 고기 나오자마자 박수갈채에 카메라 세일에 이어지는 이유는 갑자기 분위기 하트? 사장님의 사랑 너무 잘 보입니다. 내 심장도 바운스 바운스. 어우 두근대 두근대 두근대. 영롱한 사랑 고백 따봉 사장님 스윗가이. 먹기엔 너무나 아까운 비주얼이지만 모름지기 고기는 구워야 제맛인 법. 뭐 사진으로 남겼으면 망설이지 말고 불판행. 사장님 마음 잘 익히고 있어요. 잘 익은 하트 하나 입안에 넣으면 웃음이 절로. 한번 씹자마자 눈은 번쩍. 와, 이게 딱 진짜 입에 넣고 한 입 딱 씹자마자 네. 그 뭐지? 초원에서 소들이 뛰어다니는 게 딱 생각나는 그런 맛이네. 그래서 사랑꾼 사장님 어디 있어요? 먹지만 말고 대답 플리즈.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털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아 그거 재밌었어요. 아, 진짜로? 이게 뭔가 털이 뭔가 자연 털이어서 그런지 뭔가 믿음직한 뭔가 좀 그런 느낌 아시죠? 특이한 캐릭터? 아, 아 네네. 캐릭터. 아마 네.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보기만 하면 네네. 네. 기억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네.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목격자 증언은 충분하다. 이제 사장님을 찾아라. 주방을 주목하고 있던 그때, 어? 혹시 선생님이 사랑꾼? 고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우아한 칼놀림. 이건 마치 고기의 예술, 섬세함의 끝판왕. 그 주인공은 바로 털보 사장님? 응? 아 근데 여기 털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털이 진짜 많으세요? 네, 털보입니다. 이렇게. 아 털보. 이렇게 되나? 아, 저희... 이렇게 되나? 네. 아 진짜 털보시네. 예예예. 예, 예. 아, 이것이 진정한 외강 내유. 털털한 외모지만 내 사랑 내 한우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남자예요. 약간 이쁘게 나왔네. 사장님도 스스로 만족한 비주얼. 좌우 대칭 완벽한 하트 완성이에요. 이건 살치살이거든요? 네. 네, 살치살 낼 때 된 거예요. 아우, 네모난 살치살만 봤지 하트는 또 처음이네. 떨린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털보가 되신 거예요? 명절 때 되면은 네. 선물 포장 써는데 거의 한 달 밤샜어요. 그래가지고 수염도 붙고 이러다가 보다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털보 해가지고 털보로 지금 이름 났어요. 아, 요새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네요. 아유. 금 깎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금 깎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털보로 이름 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깎지 못하고 있어요. 외곽 내위의 하트 살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메뉴 체크 들어갑니다. 네, 저희 털보 알아서 내기 준비.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내기 준비해 드릴게요. 털보 알아서 사는 분 있습니다. 네. 대답 끝나기 무섭게 냉장고 안으로 사라진 사장님. 대체 뭘 어떻게 알아서 하시길래 이렇게 애를 태워요. 마침내 양손 가득 야무지게 고기 들고 등장. 아니, 알아서가 뭐예요? 연세 드시고 치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고기거든요. 소 한 마리 해체하면 약 두 근 정도 나오는 부드러운 특수 부위로 구성된 스페셜 메뉴. 부모님 모시고 와서 효도해야겠어요. 방금까지 주방에 있던 사장님 갑자기 손님들 밥상 머리로 접근. 고기 먹을 땐 잘 굽는 사람에게 집게 소유권이 있는 법. 덥석 가져간 집게로 몸소 시범 보여주신다. 거기에 친절한 설명은 덤. 많이 익혀도 맛있는데 그 촉감이 있거든요. 미끈미끈한 촉감,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려면은 살짝 뭐 고소한 맛을 많이 느끼고 싶으면은 더 바짝. 예. 여기 아까 먹었던 새우살 부위, 이거는 생고기 드셨던 거. 어? 아, 생고기. 여기서 잠깐 핵심 포인트 강의 들어가요. 고기는 많이 구워서 뭐 드실 게 있고 살짝 구워서 드실 거 있고 미드로 드실 거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부위마다 다 틀려요. 이건 치맛살이거든요. 예. 치맛살은 고기는 이 상태에서 드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빨갛게. 살짝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익혀서 드시는 분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 살짝 좀 많이 익혀야 돼요? 네. 난 생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옆에 좀 살짝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같이. 꽃등심은 각자 취향에 맡겨요. 웰던이냐 레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기 러버 사장님 특강 감사해요. 강의료 대신 준비했습니다. 제한시간 30초. 광시 자랑 타임. 광시 네. 지역은 네. 오직 한우 암수만 고집어 놓은 동네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그 맛은 못 따라가 솔직히. 난 한우에 그 자부심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네. 그 한우 암수는 최고의 고기 중에 최고의 맛이 나오는 게 한우 암수입니다. 이 몸이 바로 털보 사장님의 원픽. 최고의 맛이라는 한우 암소. 여러분은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한바탕 자랑이 끝난 후 고기의 손질 작업 한창인 또 다른 가게. 어째 저 관찰의 기운이 느껴진다. 서빙하는 이분들도 준비하는 저분들도 모두 여성. 큰 소고기를 척척 써는 것 또한 여인의 몫이니 이곳이 바로 여인 천하가 아니겠는가. 이름 조금 어려워도 마음적으로는 어렵지 않지. 마음적으로 편하고 언니도 잘하는지 뭐. 언니들 생각은 어때요? 알바라도 남자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없어 한이지. 진짜 식사하시고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갈비 사러 가면 들어와서 구경한다니까. 신기하디야. 왜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고 있어서 신기하디야. 근데 왜 남자 직원분은 한 분도 안 주시고 다 여자 직원분이랑 이제 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편해요. 남자 직원이 없어서. 그래도 힘쓸 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힘쓸 일은 언니들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요. 사장님도 직원들도 여자라서 행복해요. 한바탕 손질 작업 후 식사를 준비하는 사장님. 오늘의 점심 메뉴는 보글보글 끓여낸 된장찌개, 암소 한우, 불고기 되겠습니다. 손님 많이 드세요. 네. 고생하셨죠.
도란도란 앉아 식사하는 식당 식구들. 약간 닮으신 것도 같고 어색함이 하나도 없는 게 혹시 저기 진짜 가족은 아니신지. 여기 언니들은 7, 8년 될 거야. 18년이요? 네. 와, 엄청 오래하셨다. 직원이 아니라 네. 한 식구죠. 언니 동생이죠. 가족같이. 아, 그럼요. 그렇다면 직원의 입장은? 이게 한 가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히 동네고요. 네네. 가깝고 집에서. 그리고 또 사장님이 좋으시니까.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하는 게 싹싹하고. 아니. 예, 철원병에 죄송한데 밥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얼마나 맛있으면은. 저희들 마음 보통 두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어? 왜요? 힘을 많이 쓰잖아요. 너 아. 얘 발등 안 봐요? 얘 발등 안 봐요? 이래. 이게 여자 발등, 이봐요. 여자 발등이에요? 그건 찍지 마. 그거 네. 찍으면 네. 남자친구 안 생겨.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이곳. 늦은 점심 식사 후 거리에 어둠 내려앉은 시각 오후 6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가게도 한산 거리도 한산한 상황. 이제 관찰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 순간 비장하게 들어오는 택배차 발견. 정육점 냉장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아이스박스. 보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어느새 꽉 찼네. 택배 트럭이 꽉 찼다.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전국으로 다 가죠.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가는 거예요. 광시 하루마을 인기 살아있네. 지금 나가는 택배가 지금 몇 개인가요? 300개 정도, 3,400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300개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원하는 가격대 맞춰 선물 세트 주문 가능. 때마침 택배 포장 중인 사장님 발견. 이건 사골이세요, 사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죠, 서비스로 드리는 거고. 이건 휴지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건 등심. 찾아주신 손님을 위한 서비스도 늘 잊지 않는다고. 사장님 부부도 퇴근해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퇴근한 곳이 집이 아니라 또 다른 가게? 보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치고 오늘의 영업을 종료하는 부부. 이제 퇴근하시나 했더니 아유, 옆길로 세셨어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건만 하나 둘 식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거 있잖아, 이거. 모여있는 익숙한 얼굴들. 다 됐더라고. 아니, 종일 요원과 함께한 사장님들, 이 시간에 저기 어쩐 일이래요? 세금을 내가. 무슨 자리예요? 아, 가게 끝나고 한번 모였네요. 아, 이 사장님들끼리요? 네네. 이제 명절 전이고 우리 사장님도 이제 명절 때 힘들어서 못 볼까 봐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줘야지. 명절 잘 나죠. 코로나 때문에. 누구이죠? 세상 신기하죠. 어디 저 한우집 사장님들은 어떤 고기를 드시려나? 우리 맨날 이런 것만 먹어요. 어, 이거 뭔데요? 파지. 작업하면서 나오는 파지? 원래 이런 게 더 맛있어. 좋은 고기는 손님 목, 파치 고기는 사장님 목. 아유, 암만 파치래도 암소 한우 2 플러스의 위험이 어디 갈까? 코로나가 딱 얘기하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큰일이야. 이렇게는 한데 또 장사라고 또 손님 있는데 또 괜찮아 그래서 서로 잘 챙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가고 너무 힘든데 이제 뭐 명절도 코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좀 잘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해가지고 좀 잘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다독이며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광시 한우마을 사장님들. 물러라! 이겨냈어! 정말 어색하고 좋았어요. 행복 멀리 있지 않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소고기와 함께라면 소확행이 바로 당신의 것. 기분이 저기압인 분들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세요. 소소한 행복이 있을 겁니다. 고기는 광시 암소 고기가 최고. 한 점의 행복 관찰 종료. 관찰 카메라 24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대한민국의 핫 이슈를 추적한다. 관찰의 눈. 맛있는 즐거움을 찾아서. 오감 자극 먹방 여행. 치열한 삶의 현장을 관찰합니다. 직업탐구 스토리 잡스. 9월 23일 개봉 박두. 숯불 냉동하고 잠도 깨고 와 이래서 소고기 하는구나.